PC에 악성 코드를 감염시켜 정상은행 사이트를 입력해도 가짜 사이트로 연결해 개인정보와 예금을 탈취하는 이른바 파밍 공격이 최근 급증해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내 홈페이지를 통해 유포되는 악성 코드를 감시한 결과 지난 9일 이후 웹하드 서비스 등 이용자가 많은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파밍 악성 코드가 퍼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에서 14일까지 닷새간 확인된 파밍 악성 코드 감염 PC는 35만 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터넷진흥원은 정상적인 은행 사이트는 전체 보안 카드 번호 등 과도한 개인 금융정보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